팬들에게 자기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모 게이밍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소감부터 좀 말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원 게이밍의 원거리들러로 들어오게 된 고스트 장영준이고요. 이번에 담원 게이밍에 들어오게 됐는데, 또 새로운 팀으로 온 만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프링 시즌 1라운드는 이제 쉬었잖아요. 좀 네. 이제 어떻게 지냈어요? 일단은 집에서 좀 솔랭도 하면서, 이제 솔랭은 하면서 좀 잠도 많이 자고, 좀, 제가 그동안 이제 프로를 쉬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쉰것 같아요. 조금 이제 담원 게임 좀 여러 팀에서 제안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담원 네. 게이밍을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고, 네, LCK에서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네, 그런 조건들이 담원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오게 되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루머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 네. 팀에서 기사도 제가 썼긴 했지만 중국 팀에서 되게 고스트 선수를 원한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좀 이제 한국 팀을 가고 싶다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좀 얘기가 네. 사실이었나요? 네, 어느 정도 맞긴 한데, 네, 맞는 말인데, 저도 그래서 중국으로 갈까도 생각을 해서, 중국도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흐지부지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좀 이제 담원에 들어왔는데 좀 어때요? 팀 분위기는? 일단 팀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요. 선수들끼리도 친하고 착한 것 같아요, 다들. 그 질문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네. 1라운드 이제 휴식을 취했긴 했는데 좀 어쩔 수 없이 휴식이었는지 조금 이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이제 1라운드 이제 쉬어야겠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팀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좀, 제가 이제 팀을 구하는데 좀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늦어진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꼬였어요. 팀을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든 들어갈 순 있었지만 좀그 팀이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들어간다기보다 제가 원하는 팀에서 해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쉬다가 좋은 팀에서 연락 오면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쉬었어요. 일단 이제 담원 들어간 느낌이 어때요? 좀 친해진 선수가 좀 있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돼가지고 다 이제 거의 다몇명 조금 빼고는 다 친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친한 선수는 누구인지? 아무래도 호이신 것 같아요. 그 원래 팀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듀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친한 것 같아요. LCK가 이제 1라운드 끝으로 지금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거의 좀 아쉬움은 없어요. 네. 솔직히 이제 리그도 연기가 돼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한데 뭐 이제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건 아니니까 좀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잘하면은 또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즌 좀 되돌아보면 좀 어떤 부분이 네. 아쉬웠고 어떤 부분 잘했는데 좀 어떤 부분은 좀 아쉬웠다. 좀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 이제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팀 스타일에 맞춰서 한 건데 좀 양보한 부분도 많았고 조금 팀적인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저도 제 욕심을 어느 정도는 부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2라운드 때 만약에 경기에 출전한다면 샌드박스 전 소속 팀인 이제 샌드박스와도 네.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좀 어떨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앞에도 같이 좀 자기가 소속돼 있던 팀과 경기를 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다른 선수들도. 저도 아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이제 LCK 원거리 딜러
중에서 좀 경쟁의식, 라이벌 그런 느끼는 선수가 있나요? 저는 예전부터 작년에도 말했는데 룰러 선수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네, 룰러 선수도 이기고 싶네요, 또. 지금 이런 질문도 있어요. 칼리스타와 드레이븐 중에 가장 선호하는 자신 있는 픽은 뭔지? 칼리스타랑 네. 드레이븐 중에요. 솔직히 드레이븐을 요새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쓸 일이 없어서 신챔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칼리스타가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칼리를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 그러니까 10.4패치까지나 펠리우스가 되게 막 많이 나왔잖아요. 본인은 이제 네. 그 아펠리오스의 숙련도는 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필리오스가 정말 극악무도한 사기 챔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자신 있었어요. 그 담원이 1라운드에서 그렇게 좀 좋은 성적을 못 냈잖아요. 근데 좀 네. 어떤 아 이게 그니까 좀 담원에서 이제 2라운드 때는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네. 담당할 역할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좀 라인전을 좀더 세게 갈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인전을 통해서 다른 라인들도 라인전이 세니까 조금 유리해진 게임을 좀 굳히는 데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면은 1라운드 성적을 보면 지금 누구라도 강자? 뭐 젠지 티어 빼고는 좀 없는 것 같은데 본인들은 어떤 것 같아요? 중위권이 되게 막좀 치열하잖아. 좀 네.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네,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두팀 정도 빼고는 엄청나게 다 치열한데, 2라운드 때는 좋은 성적 내서 꼭,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 이제 많은 팀을 거쳤잖아요. CJ부터 네, 그렇죠. 가장 맛있는 밥은 어느 팀이었냐고 물어본 팬도 있었는데. 밥은, 일단, 샌드박스 이모님이 해주는 밥도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담원에 와서 먹어보니까 여기 이모님들 밥도 정말 아, 맛있었어요. 정말? 아마, 네, 두 팀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팀 중에서는. 담원 입단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좀 어떤 반응이 있어요? 주위 반응이? 주위 반응이 좀, 축하한다, 잘 들어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좀 같아요. 담원 들어갔을 때 가장 반겼던 선수는 이제 호 선수? 호. 네, 호이 선수. 다들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네, 좀 말로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조금 그러면 올해 인터뷰 그 이제 2라운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 지금 네. 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2라운드 예. 목표예요. 저는 일단, 최대한, 승수를 많이 쌓아서 이게 이제 저희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1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1라운드 최대한 많이 이겨서 꼭 플레이오프 높은 등수로 가서 결승전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넘어서야 할 팀은 어디라 생각하세요? 솔직히 다른 팀들이 지금 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약간 다른 팀들을 의식하기보다 저희 해야 할걸 잘하면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뭐 팬들에게 나 돌아왔다. 네. 팬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네. 제가 이제 없는 동안 저도 이제 대회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보는데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쉬는 동안에 너무 감사했고 정말 많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정말 잘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 이제, 나중에 경기 재개되면 현장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